지금 대통령 장관이 왔어요. 얘기했어요. 나는 강대리서 그들 귀에 맞게 비유 맞추고 설교하면 이 쌌구나. 나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 당당히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해야 돼. 말씀에 겁을 찔러버려야 돼. 근데 웃겨버려. 그리고 귀에 살살 맞추고 앉았어. 그 사람 죽고 나 죽어. 아니 재물이 왔는데 그 재물은 뭐요? 소나 양을 각을 닦고 딱 찔러갖고 소에 똥 밖에 진 밖에 불살르고 회개시키고 말씀에 각을 떠갖고 쪼개갖고 쪼개면 거기서 햇불이 들어가더라고. 성에 불 들어갖고 통이 없고 회개하고 불 밖에 만들고 불 붙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 그리고 살살 비웃 맞죠. 알랑거리고 무릎 딱 꿇어버리고 말이 되냐고. 당당해야지. 죄중에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좋은 교회는 회개시킨 교회예요. 회개, 회개. 자기 닦고 더없자 미리가 토해본다고 라우데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토해본다. 회개하라. 볼죄다. 문 밖에 두드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우리 속에 성이 불. 주인 만나야 돼. 주님 만나보면 그분 성령이시대. 성령 만나면 성령이 일하시게끔 뭐 성령이 방해하신 건 네 육이야. 육신의 소욕도 따르면 죽어. 영어로서 행실을 죽이면서 난 날 맞춰서 복주이고 육을 죽여버리고 깨뜨려 회개하고 거룩해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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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의 능력인데 내가 깨끗하고 거룩아 육성 지성에서 뽑아내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면 피에 불이 나고 두남에서 능력이 불이 나가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성령으로 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야 성령의 불이 와야 하나님 나라지. 불은 없는데 윤리, 도덕, 철학, 지식, 신학, 엉뚱한 인간의 얘기를 막 갖다가 예화를 들면 심령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심령이 컬컬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죽겠어 팍 뚫어버려야 돼. 안 뚫어서 어둠이 있어갖고 피해 버려갖고 귀를 쫓아버려야지. 아이고 시원하네. 하늘문 열리네. 이렇게 그래서 우와 펴기라 하늘문이 딱 여러분요 내 마음의 문이고 하늘문이 딱 하늘문이 불이 오고 능력이고 빌라델피아 하늘문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늘문 열리교예요. 그런데 불기도 있어요. 여기서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숫자를 배가 됐어요. 2층에서 지난주에 세가족부 20몇 명이고 저 1층에서 90몇 명이고 110명, 120명이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이 세가족 교육부 갖고 있는 거예요. 5단계. 진짜 이건 애 아니요? 이건 감사할 일이요. 몰라. 지금 보세요. 평일날 화수 먹고 오늘 금요일 대본에 그 어린들로 계속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해. 발복을 했다가 아브라함 얘기했다가 계속 십계명 했다가 죽기도 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본 사람 손들어. 그만해서 세 사람들 아브라함 이름 한번 들어보다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 근데요 근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그냥 설교 안 해. 한절 띄워놓고 그럼 설명만 해. 설명만 해. 야 말씀을 와야 돼. 말씀.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원래 세가족 수렴은 사드리거든요. 성경책을 여러분 사세요. 이제 다 공짜만 이러면 안 되니까 비싼 거 사라고. 안주 자기 살아가려고 그냥 믿음을 심어주고 오늘 11조 감사 얘기해서 또 와 예, 성경에 나오니까 믿음이 서라. 믿음이 서지 말아야겠어. 가르쳐야 돼. 근데요 그들이 기도받고 안수받고 불받고 치유받고 예언받고 우리 귀에는 금방 이제 조금만 기다려. 막 줄을 서고 못 들어갖고 난리가 났고요. 아멘이죠? 나는 보이네 그것이. 안 보여?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오. 아이고 여기까지 따라오기도 힘들었어. 그러지 마. 레마로 받으면 두나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알고 봐. 이 순한 사람이 거짓말하거든. 아멘. 믿음은 선포해요 그대로에. 오늘 본문에 가면 다 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살면 될란가 안 되는 그런 게 안 되지. 믿음 믿고 가고 나가고. 아멘이죠.